네,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. 장관 후보자님께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뭐 피감기관 고위 공직자에게 받으신 고액 뭐 후원금 모르신다고 하니 저는 믿습니다. 그리고 후보자님의 뭐 지출과 또 수입의 불일치 저뭐 그럴 만하다고 그 말씀하신 내용 해명하신 내용 믿고 싶습니다. 아마 국민들도 믿고 싶으실 것이고, 여기 여당 의원님들은 다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. 그 또한 또 공부 과정에서 제때 출석을 하셨는지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셨는지, 저는 사실 총선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사이버 대학을 수강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, 사실 이 의정 활동하고 중복하기가 힘들어서 휴학했습니다. 근데 학부 과정도 아니고 그 석박사 통합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. 전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습니다. 이 점도 믿겠습니다. 그리고 논문 타이틀 5탈자 그이 지금 한 1,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 이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그 점. 실수 전 인정하고 싶습니다. 인간이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레퍼런스 누락하신 거 어제 인정하셨는데요. 그것도 실수. 사실 지도 교수님한테 유감입니다. 저는 제자가 그랬으면 저는 절대 그 논문 통과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인정하고 또 그게 정말 고의가 아니셨다니 실수 저는 믿고 싶습니다. 근데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여기 그 결과 보고서 제가 간사님께서 읽어주셔서 제가 직접 손으로 읽은 건 아니지만 들었는데 거기에 소통하실 능력이 출중하신 것으로 장관 적격자로 이렇게 채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보고서를 들었는데요. 소통이 과연 잘 이루어졌었던 건가? 홍보수석으로 일하시긴 했었겠지만, 홍보실에서, 하지만, 이 보좌 직원들, 정말 가깝습니다. 근데 이런 모든 내용 누락되었고, 보고받지 못하셨고, 그리고 또 이런 그 잘못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셨습니다. 사실 인사청문회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. 이런 점들, 과연 소통이 가능하셨던 건가? 사실은 이 부처라는 일이 뭐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의원실에서 의원으로 보좌 직원들에게 보고받는 것 몇십 배로 아마 많은 보고를 받으실 거고 더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. 이 소통이 정말 강점으로 두각되는 이런 분에 이게 적격인가 같이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.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게 조금 유감이고요. 그리고 네, 정리해 주세요, 의원님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도 반대 입장이지만 그 이분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유감을 표명하자면 저도 야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의원님 아니죠. 후보자님 좋게 보려는 노력 중입니다.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그 정책질이 없이 약간 조금 도덕성의 오해를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요한다라는 그것 또한 프레임이고 편견이 아니신가 좀 유감스럽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